되게 오랜만이다. 에? 에? 아, 미국 가. 서로 떨어져 있어도 기도하고 있으면 같이 있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막둥이도 열심히 기도해요. 하이 바비. 안녕. 하이 바비. 안녕. 수고했다는 말뿐이 못하겠다. 이거 고맙고 사랑한다. I love you. Bye. 사랑한다. I love you. Bye. 엄마 갈게. 좀만 기다려. 응? 내가 간다. 기다리지 못해. 내가 간다. 엄마 갈게. 엄마. Bye. 응. 왔어. 아, 끝났다, 너. 미국 왔다, 다 끝났다, 이제. 어지간했네. 한국에서 데리고 왔어. 힘들어. 보고 싶어도 못 봤지 나의 사랑 어디 가서 당당하게 말해 그대가 나의 자랑 그대 미소장의 사진에 슬픔 가르는 칼날 고만져버린 그대 연체 몇 시에 오늘 말에 맞춤 나갈게 지금 우리 엄마 아들 아 좋아라 좋아? 응 나도 좋아 엄마도 얼만큼? 하늘만큼 땅만큼 엄마도 하늘만큼 땅만큼 네 우리 이쁜 새끼들 오 이쁘죠 걔들 꿈 같아 꿈 같아 꿈 같아 진짜 꿈 같아 되게 빨리 일주일이 지나왔네요 근데 아쉬운 것보다는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좀 더 드네요 엄마를 보고 나니까 더 꿈이 현실해질 것 같아요 사실 에픽하이 앨범에 바비가 피처링을 했어요. 우리가 사장님한테 이 친구가 소위 프로라고 말하는 사람들 사이에 끼어도 전혀 문제 없을 것 같다. 오히려 더 잘할 수도 있다. 근데 그걸 좀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다 해서 투컷이 만든 트랙에 우리가 이렇게 피처링을 해서 같이 랩을 했었거든요. 열정이라는 면에서는 뭐 누구도 따라갈 수 없을 것 같고요. 그 친구들은 좀 절박한 심정 이런 것들이 좀 느껴지기도 하고 그 열정으로 모든 게 커버되는 정말 이 친구들만이 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보면서 굉장히 반성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정말 잘하는 친구들임에도 불구하고 한 번 일단 시련이 있었기 때문에 독한 마음이 가슴에 있잖아요. 그래서 더 무서운 친구들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yeah. 내일이 없는 것처럼 Watch out baby oh 넌 뭘 할래? 일할래? 후회하네? 좋아하게 살다가 관둘래? 좋다. 다 마찬가지긴 한데 그래도 제일 힘들어했어요 한빈이가 근데 다행히 그 힘든 시기에 곡도 많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가 데뷔하는 거에 있어서 좋은 곡이 없으면은 어쨌든 나올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한빈이 형도 그거를 제일 크게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저희가 윈에서 지고 나서 저희 팀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데뷔도 언제 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뭐 저희 팀을 제가 리더로서 지킬 수 있는 거는 지키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좋은 자작곡을 좀 많이 쓰는 거라고 생각해요. 기대 이상의 막내, 빅뱅 멤버들이나 또 모든 프로듀서들이 비아이를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하면 쉽게 가질 수 없는 팀을 이끄는 리더십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지난 몇 개월 동안 자작곡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거 역시도 기대 이상의 결과물이 나오기 때문에 참 기대가 되는 친구예요. 저희가 윈 방송이 끝나고 다시 연습생으로 하면서 저희를 사랑해주던 팬분들이나 저희 응원해주던 가족
그다음에 저희가 섰던 무대들 그냥 저희가 그리워하는 것들에게 기다려달라 빨리 달려갈 테니까 기다려달라고 할 수밖에 없는 저희의 모습을 담은 것 같아요. 그런 노래인 것 같아요. 좀 불안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생겼는데 우리가 모습을 안 보임으로 떠나가면 어떨까 이러는 뭔가 불안함도 있고 좀 그런 마음이 있는 그런 팬들을 붙잡는 노래인 것 같아요. 기다려주세요. 제목 기다려가 아니라 기다려주세요라고 해야 돼. 부탁해야 돼. 기다려주면 안 돼요. 기다려주시길 바랍니다. 기다려주세요. 지금 너에게로 갈 테니까 어디에 있건 갈 테니까 Wait for me. 시간 나 더 빨리 가. 기다려 너 있는 곳으로 갈 테니까 시간을 달려갈 테니까 Wait for me. Yeah. 그녀에게 내 맘을 찰 수 있도록 가라 가라 더 빨리. 붙어라 모두 모여라 We gon' party like 라라라 맘을 열어라 머릴 비워라 불을 지펴라 경험만큼 소중한 연습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B팀도 아직 데뷔가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번에 YG 패밀리 콘서트에 참여함으로써 아마 지난 몇 년 동안 연습했던 것보다도 훨씬 값진 경험을 하지 않았을까. YG에서 줄 수 있는 또는 제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네. 야경이 이렇게 좋았는지 몰랐네. 처음 봤어. 그렇게 막 슬렁슬렁 걷는 거 아니야? 어? 우리가 짐승이시 뭐야? 우리 오랜만에 카메라가 있어서 신납니다. 유후. 유후. 어디서 오셨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걸렸다 걸렸다 진짜 못 걸렸다. 자, 오, 오, 야, 야, 야. 알아서 피, 알아서 피, 알아서 피. 잠깐만 기다려봐, 잠깐만 기다려봐. 내 거 아니야? 오. 성공, 미션 클리어. 미션 성공. 할 게 없다. 근데 윤준동의 좋아하는 또 처음이다. 그러니까, 방을 쓰는 거. 어색하지 않네. 우린 어색하지 않아. 준혜야, 어색하지 않아. 우린 그래, 안 그래? 어색해. 안 해. 안 해. 나 나는 이 순간까지 어색해. 저희가 어색할 거라는 생각 못 했는데 어색하네, 제 생각에서. 사랑해. 이게 아니고 일단 우리는 내일 9시에 일어나서 콘서트장 가서 리허설 해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내일 최상의 컨디션으로 즐겁게 네, 멋있게 무대하러 가기 위해 지금 잠자리에 들겠습니다. 네. 잘하고 오겠습니다. 내일 그러면 굿나잇. 굿나잇. 설레이는 마음으로 잠에 들겠습니다. 잠자겠습니다. See you.